부동산 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충 예비후보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청가구에 청년공유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최대 2억 원의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청년의 스펙은 부산이다를 주제로 7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땅값은 지불하지 않고 주택값만 지불하면 30년을 살 수 있는 반값주택을 1만 호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3만 호와 공적지원주택 1만 호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청가구에 청년공유주택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들이 식당, 도서관, 체육시설 등은 공유하고 개별 침실을 사용하는 개념이다.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기숙사도 2개소 추가 건립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 원의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전세 보증금은 물론이고 주택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김 후보는 또 경부선 지하화로 이전하는 검선 차량 부지에 청년 시티, 뉴스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단지, 청년 마음껏 창업센터, 복합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자주적인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부산이다. 기관과 부산시 사업 참여 민간 기업에 지역 청년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현재 30%에서 50%에 높이겠다는 목표다.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청년들에게 부산 청년 워크스테이션, 부산 청년 희망 등록제도 시행한다.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원하는 분야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교육, 훈련 등을 맞춤형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부산 청년진 100인을 통한 혜택 제공, 청년 특화형 동백전 제공, 50명 청년 대표로 구성된 청년위회 의회 운영, 정책 제안을 위한 청년 옴부즈만 제도 시행, 청년 특별보좌관 운영 등도 약속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고민하며 반성하는 청년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지영의 부산.